이제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공부할 차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기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오디기아에 있는 교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골로새 교회도 있고 헤아라볼리스 교회도 있고 라오디기아 교회도 다 있었는데, 라오디기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도순복음같이 큰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라오디기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눈바라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정집 교회인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교회는 이런 큰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친척이 되는 분인데 굉장히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교인들이 열심으로 철야기도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노여남을 받았지 않습니까?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 성령 받았을 때도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상당히 잘 사는 집이었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일 만한 다락방도 가지고 있었으니 큼직한 집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첫 교회가 바로 마가 요한의 집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가정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가정도 주로 누가 교회를 열었느냐?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빌립보의 교회를 처음 세우는 루디아 아닙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 식구를 다 세례받게 하고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교회도 루디아라는 여자 교인의 집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널리 전파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로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는 부인이 굉장히 활동적이어서 그 가족을 말할 때 남편 이름부터 말하지 않고 아내 이름부터 먼저 말했습니다.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여자 이름이고 아굴라는 남편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굉장히 활동성이 강해서 그 집안을 볼 때 부인을 먼저 생각하고 남편을 나중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집에서 예배가 되는데 그것도 브리스길라는 여자 성도의 뜨거운 열정에 의해서 교회가 그곳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가 처음 시작한 것은 가정집이었다. 우리는 요사이 교회로 생각하면 종탑이 있고 큰 건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가정집 교회가 너무나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모일 곳을 찾아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도 한 가지요. 저도 48년 전에 교회를 지을 때 깨밭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지만, 실제는 그 전에 우리 지하실 목사님이 임시 거처로서 조그마한 벽돌집 건물을 지었는데 그 안채에서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안채에서 제가 상도동 선교사 집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날 그 안채에서 다섯 사람을 모아놓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안채에서 예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조그마한 집에 한 20명 모이니까 터져나갈 것 같아요. 어디에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깨밭에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정식으로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배를 해왔지만은 가정예배식으로 봤기 때문에 정식 교회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정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깨밭에 천막을 치고 가마니 깔고 난 다음부터 정식 교회로 인정을 받아 천막교회지만은 교회가 탄생한 것이 1958년 5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반드시 좋은 건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500개 교회 개척을
계획하고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그 중에 가끔 집안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지어서 개척하는 제자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제자들이 있는 건물을 세뇌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있는 건물을 쓴. 근데 요 사이는 그래도 그런 정도의 경제력을 우리 교회에서 대어줌으로 있는 건물을 빌리지요. 옛날 초대교회는 핍박이 심하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할 때이기 때문에 있는 건물을 빌릴 수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가정교회를 드리는데 바로 여기 골로새 편지하기를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바울 선생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 우리 아무리 큰 교회라도 큰 교회가 짜개지고 짜개져서 적은 소그룹인 구역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구역은 사실은 1964년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가 처음 공식으로 출발한 구역 운동이 오늘날에는 전 세계로 퍼져서 모든 교회가 소그룹이니 뭐 성경구락부니 여러 가지 이름은 다르지만은 소그룹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1964년 저 서대문에서 구역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큰 교회보다도 구역이 왜 필요하냐? 사람들이 그 말을 묻습니다. 아마 뭐 교회가 있어 주일 예배 보고 수요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구역 예배가 왜 필요하냐? 그런 질문을 하는데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에 다 나오지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냥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내가 오면 그저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지 나그네지. 누구 한 사람 따뜻하게 내 이름을 알아주고 내 가정 형편을 알아주고 나를 감싸주는 그런 모임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옆에 한번 살펴보세요. 아는 분은 별로 없지 않아요. 전부 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퍼스널 타치, 개인적으로 손을 붙잡아주고 어깨를 두들겨주고 사랑해주는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냥 얼굴만 보는 것보다도 손을 붙잡아 악수를 하고 덩어리를 두들겨주고 친밀해지는 이러한 퍼스널 타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아무리 엄마 젖을 먹이고 따뜻한 요이부 자리를 준비해서 돌수할부자 줘도 엄마의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아병원에 어린아이들이 들어오면 죽어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영아병원에서는 간호사들에게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명령을 했습니다. 하루에 세 분이고 네 분이고 어린아이를 꼭 안아서 얼러주고 뽀뽀해주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지만은 사랑을 느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저항력이 생기고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안아서 얼러주고 웃냐 그렇게도 해주고 그리고 쓰다듬어도 준. 옛날에 6.25 사변 때 많은 고아들이 고아원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정상적인 고아보다도 외국인 사이에 난 고아들 혼혈아들이 많은 고아원들에 있었고 그 고아원에 제가 방문을 하면 정말 가슴이 찡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느꼈던 것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이 달라들어서 끌어안겨서 절대로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 고아들이 어린아이 뭐 3살배기 4살배기 겨우 긋고 말도 잘 못한 애들이 한번 와서 안 깨면 안 떨어지려고 목을 끼얹고 그 두 다리를 허리에 감고서 아예 그냥 딱 들어붙어가지고 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애처롭다고. 안고서 안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걔를 떼내면 얼마나 우는지 발부둥을 치고 우는지 모르겠어요. 야, 사랑이 저렇게 그립구나. 사랑이 없이 자란다는 것이 저렇게 어마어마하구나.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젊은이들은 거의 다 사랑이 없이 자랐기 때문에 공격형으로 변합니다. 과학자들이 돼지를 기르면서 감시 카메라를 가지고 돼지를 가만히 살폈는데 엄마 돼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새끼는 음식을 먹을 때도 양보를 하고 천천히 먹고 공격적이 아닌데
엄마에게 구박을 받은 돼지는 음식이 들어오면 다 제껴놓고 지가 먼저 먹겠다고 고함을 치고 옆에 놈을 물고 그냥 발부둥을 치고 공격적으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돼지도 그래요. 돼지도 엄마 사랑을 많이 받은 돼지는 점잖하고 비공격적이고 평화로운데 엄마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돼지는 공격적이고 독점적이고 난동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평안하게 생각하고 평안하게 사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몫을 주장하고 자기 주장하고 남을 공격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려는 이러한 정신적인 결핍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와서 말씀을 듣고 통성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나가도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따뜻한 사랑의 대화, 사랑의 타치가 필요한데 이 많은 식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구역에 한 다섯 가정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구역에 들어가면은 서로 얼굴을 알고 서로 집안 사정도 다 알고 서로 반갑게 서로 인사하고 손을 잡을 수가 있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북한의 고향이 있든 남한의 고향이 있든 이미 잃어버린 고향이라도 늘 고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향에 대한 생각을 하면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해지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동산 진달래꽃 살구꽃 아이 진달래 하도 옛날에 불러서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러나 고향에 대한 노래가 많고 고향에 대한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훈훈합니까? 더구나 북한에 있는 사람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고향 왜 그러냐? 고향이란 말은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우리가 고향에서 자라면 산천도 다 친근합니다. 나무도 친근하고 산과 들도 친근하고 꽃 피고 새우던 것도 다 마음에 친근하고 이웃 사람들도 다 내 집 식구 같이 서로 다 친근하고 적대감이 없이 사람 가운데 사는 그 훈훈한 보금자리가 고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고향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노래도 보면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런가 저도 고향을 생각하면 머릿속에만 고향이 있지 실제 고향이 없어요. 옛날에 내가 자라던 고향은 나무가 우거지고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가 겨울에는 너무나 무섭고 처량하고 그리고 산새들이 울고 까치들이 집 앞에 있는 버드나무에 집을 짓고 벚꾸기가 그렇게 봄철에는 벚꾸벚꾸하고 울고 그 계곡 건너편에는 공동묘지가 있어 항상 젊은 아낙네가 흰옷을 입고 와서 슬피 우는 소리를 듣고 또 그렇지 않으면 상례를 그리고 의하옹 의하옹 의하남차 의하옹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의하옹 의하옹 그런 것이 다 마음속에 고향으로 남아있던 그 공동묘지 그 우는 사람들 그 상녀 그 가마귀 까치집 이 모든 것이 고향인데 지금 가면은 고속도로가 나와있고 그 공동묘지는 다 파헤쳐지고 그곳에 과수원이 들어서 있고 그 주변에 벽돌집이 다 들어와서 있고 나무는 사라지고 가봤자 고향이 아니에요. 고향에 고향에 들어와도 그리운 고향은 아니라 고향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옛날 살던 고향 그것은 꿈에나 있지 실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 도시와 된 세상에서는 고향을 잃은 마음입니다.
고향에 있는 따뜻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늘 마음이 방황하고 있죠. 푸근함을 없죠. 그런데 그 고향을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품에 들어오면 그 영원한 고향에 들어오는데 그 영원한 고향 중에도 최소 단인 구역 예배 오면은 마음의 고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터놓고 서로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짐을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이 필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이 튼튼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훈훈합니다. 왜? 언제나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지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역 예배를 힘차게 강화시키고 구역장님들이 모두 고향의 동장 이장처럼 행동을 하고 모든 사람이 구역에 가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야만 교회가 튼튼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군중이 구름대같이 모였다가 구름대같이 사라지는 곳은 고향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만은 내 개인의 사정을 다 호소하고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고향이 없는데 이것이 바로 구역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최소한도 인정받고 싶어요. 어린아이도 여러분 이렇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러면 조화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애기 여러분 그런 말 할 때 보십시오. 자기가 한 걸음 떼놓고 얼마나 신기해가지고서 자기도 좋아서 못 견뎌는데 부모 형제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면 한 걸음 걸었다가 자빠져도 또 일어나서 또 걷고 또 걷습니다. 왜? 인정해 주니까.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고 인정해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제일 오늘날 가정적인 불행의 근원은 부부간에 서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뭘 하는 것을 알아줘야 돼. 아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사를 돌보는 것을 알아준다. 알아주고 그냥 속으로만 알지 말고 종종 고맙다고 말하고 칭찬을 해. 칭찬은 여러분 기계에 기름 붓는 것입니다. 칭찬은 좀 과대평가해도 좋습니다. 아, 참 잘한다. 정말 훌륭하다. 정말 멋있다. 그 칭찬이 굉장히 마음에 기름 부음이 되고 큰 힘이 되는 것이 그것이 다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확립시킵니다. 아, 내라는 존재가 가치가 있구나. 내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잘하는 것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정체성이 확립된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런 정체성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다. 어린애도 그렇고 어른들도 한 가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자기는 자기 인정받고 싶었어. 학교와 집에 인정을 받고 싶었어. 어마어마하게 눈물을 흘리고 공부를 해서 전교 8등을 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했다. 나는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찡했습니다. 얼마나 집안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기에 어찌한지 왕따를 면해보고 집안에서 인정받으려고 8등까지 했다가 너무 지쳐가지고서 나중에 나가 떨어졌는데 공부를 하다가 이제는 제일 꼴찌에서 몇 등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버지 어머니로서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늙어지면 자꾸 일에 간섭을 합니다. 왜? 늙어지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아들, 손주, 아들, 딸들도 다 자기끼리 이야기하지 늙어있는 구석에 그냥 남겨놓거든. 그렇기 때문에 늙으니까 자꾸 뭐? 무슨 말 했어? 나도 말해줘. 뭐라고? 귀는 안 들리는데 고함은 깨끗입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80살 먹는 할머니인데 그 딸은 여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잘 살았어요 그때. 그리고 손자 손주들이 많고 집에도 가면 그 할머니 방에 좋은 요리조리 깔아놓고 좋은데 그 할머니 구태여 교회 오면 한 평도 안 되는 내 방 내 혼자 누우면 다 누워버리는 흙집에다가 그 방에 꼭 들어와서 앉아서 안 간다고요.
참 기가 막혀. 그냥 예배당에 오면은 일찍 와도 내 방에 들어 앉아있고, 예배 마치고 난 뒤도 지금까지 거기 앉아있고, 내가 먹는 밀가루죽도 숟가락만 가져와. 그러고 내 죽을 같이 먹으니까 나는 적게 먹지 않아요. 자기 집에는 좋은 호의호식 하는데.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세요. 딸도 있고 손주, 손녀들도 다 있는데 왜 이 추운데 이 조그마한 방에 와서 이랬어요. 가세요. 그러면 내가 싫어? 아니 싫지는 않죠. 사실 싫지만은 또 어떻게 조이 종이 싫다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 가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딸은 학교에 가서 아침 일찍 출근하면 저녁 늦게 들어와서 내 얼굴도 한번 볼 수 없고, 손자, 손주들은 자기끼리 모여서 이야기하지 나는 이야기도 안 들려줘. 나는 집에 가면 혼자야.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 없어. 나는 없는 것하고 한 가지야. 그런데 여기 오면 전도사님이 날 반가워해 주지 않아. 날 알아주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좋다고. 자기는 좋은데 나는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도 마음에 쓰린 것은 80먹은 할머니가 하루는 조 전도사, 예, 내가 싫지. 그래서 싫다고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와도 왜 싫어요? 하나님의 귀한 딸인데.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꼬더라고요. 이렇게. 내 나이 많다고 무시하지 마. 마음은 처녀야. 아유 정말 죽을 뻔당했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지금도 내 머릿속에 늘 떠오른다고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48년이 흘른 세월인데도 그 할머니가 왜 머리에 떠오르냐? 그 할머니의 그 형언할 수 없는 고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고독, 좋은 집에, 좋은 요리부 자리에 자녀들이 다 있건만은 아무도 필요 없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고독이 몸서리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 내 방에 늘 들어와 있으면서 늙었다고 욕하지 마라. 마음은 그래도 젊은 처녀라고 나에게 악역띠면서. 그게 늙는 것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늙는 것이 왜 슬픕니까? 늙으면은 사람들이 다 한쪽으로 밀쳐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외당하는 것이 그럽지 않습니까? 늙으면 이제는 점점 몸에 힘도 없어지고 경제력도 없어지고 그리고 인물도 안 예뻐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 안 한다고 손자, 손녀들도 곁으로 하면 냄새나 그곳으로 가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 사회 아무래도 인정 안 해주니까 파고다 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았다가 공짜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슬렁슬렁 하다가 집에 돌아오니 그게 사는 게 아니죠. 오늘날 회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회사에서 조기 은퇴하는 것입니다. 조기 퇴직을 하면은 명함이 없어집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만나면 명함을 탁 그리면서 나 아무개 회사 과장입니다. 국장입니다. 전무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 나는 누구다. 명함 탁 꺼지냈는데 나중에 회사를 퇴직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날 때 명함이 없다면 내가 퇴직했지. 내가 누구냐? 실직자, 무능력자, 돈 없는 자.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정체불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기 정체불명의 사람이 안 되려고 정체를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같이 큰 곳에 모이면 정체불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정체불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역예배에 나가면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어요. 구역에 나가면 아이고 아무개 집사,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그리고 또 아무개 아빠, 아무개 엄마, 서로 다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니까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가 좋다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 가면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름을 불러주고
서로 익숙해지고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좋지요. 그래서 이 도시화 속에서 밤낮 당하는 고독, 그 다음 스트레스에서 적어도 구역 예배 가서 해방이 될 수 있어요. 이 도시화 속에는 정말로 고독하지요. 길거리에 여러분 가다가 누가 병이 들어서 쓰러져 있어도 사람들 다 비껴가지. 누가 돌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도 누가 쓰러져 있으면 다정하게 돌보려고 합니다. 요사이 노인들이 집에서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떴는데 세상 뜨고 난 다음에 뭐 열흘이고 한 달 후에야 비로소 죽은 시체를 발견하는 적이 종종 있지 않아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아파트 건물에 앞뒤집 살아도 식구가 몇인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무관심합니다. 우리만 살아가면 되지. 그 옛날 시골에 고향하고는 틀리잖아요. 고향은 이웃집 밥숟가락 수도 다 안다고요. 나도 어릴 때 우리 집은 잘 살았습니다만 못 사는 사람 아랫집에 아침만 먹으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간다고요. 그 집 방 안에 들어가서 탁 앉아도 누구도 들어오지 말을 안 해요. 고향에서 옛날 살 때는 너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내 집이야. 그 집 안방에 내가 들어가서 그냥 언제고 낮이고 밤이고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이수도 나가란 말 안 하고 우리 음소언니라고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 하시는 분이 결혼을 했는데 새댁을 데리고 왔는데 나는 그 집에 새댁에 아주 밤낮으로 출입을 했다고. 아, 이제 생각하니까 참 무지막지한 노릇을 해서 왜냐하면 문을 확 열고 들어가면 두 사람이 있다가 깜짝 놀라는데 내 속으로 왜 놀랬는지도 몰랐다고 그랬더니 너희 어리니까 그래서 그 새댁이 가진 그라분도 내가 찍어서 바르고 그래도 용납을 방했다. 그게 옛날에 고향이었다. 근데 요 사이는 너무나 고독하잖아요. 전부 남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 권리 주장만 하고 내 개인주의적으로 꽉 사는 이러한 시절에 그 외롭고 또 스트레스가 많지. 뭐 사는 것이 생존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지요. 못 사는 나라처럼 웃는 사람이 많고 잘 사는 나라처럼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지수를 조사하니까 저 못 사는 방글라데시나 뭐 카자흐스탄이나 뭐 저런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한 사람이 스위스나 노르웨이, 덴마크 사람보다 많아요. 왜?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웃기나 웃어보자는 겁니다. 뭐 해보놓으니까 뭐 싸울 것도 없는데 조금이라도 경제력이 있고 잘 살면 더 잘 살라고 더 생존 경쟁력이 치열해집니다. 사람이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생존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투쟁을 합니다. 못 사는 사람 다 손 털어버렸어요. 아이고 런닝 샷자나 걸치고 반사나 입으면 됐지. 그 다음에는 끄적대기 깔고 살고 뭐 경쟁하지도 아니하고 너들 웃어 웃고 살아보자. 그러니 스트레스가 적지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스트레스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스트레스는 말을 몰랐어요. 그런데 요 사이에는 약간만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거든. 왜냐하면 너무나 생존 경쟁이 심해지니까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제게 하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만의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이렇게 심한 경쟁에 어떻게 살아나느냐. 북한에는 정부가 다 집도 정부가 가지고 있고 땅도 정부가 가지고 있고 공장도 정부가 있고 소유한 것이 없어. 내 거라고 소유한 것 없어. 그러니까 일을 하러 나가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풀 한 포기만 뽑아도 배급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돼. 농사 짓는다고 나가시나 서로 일 적게 하려고 공장에서도 제품 숫자만 맞추면 되지 질은 형편을 그게 공산당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없지. 내가 뭐 풀 한 포기만 뽑아도 배급 다 먹고 뭐. 신 10켤에 만들면 밑창이 없는 신 숫자만 10켤에 맞춰놓으면 되거든. 그게 팔리든 안 팔리든 그건 상관할 것 없어. 그러니 공산주의는 일할 의욕을 빼앗기 때문에 경제가 파탄이 되고 전부 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책임을 안 져요. 나라가 망하든 하든 공정이 망하든 농사가 되든 책임질 거 있냐? 윗사람이 따라하죠.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나와보니까 우리는 정부에서 먹여주지 않지 않아요. 우리가 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해야 먹고 사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다 온 사람들이 도저히 스트레스에 걸려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생존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앞으로 남북 통일이 돼도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남한의 이 생존 경쟁의 스트레스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통일 통해도 빨리 통일되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북한에도 자본주의가 들어가서 서서히 서로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개인 소유에 대한 것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항력이 생기고 난 다음에 통일이 돼야지요. 지금 자기 통일된 북한 사람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하고 정신병 들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오늘날 산업화 시대, 도시화 시대의 이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죠. 전부 상대를 경쟁 대상으로 보지, 친구로 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구역 예배 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고독을 풀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경쟁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도와주는 대상이 안 됩니까? 서로 가정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그래도 만일 의욕 문제가 생기면 서로 쌀이라도 모아주고 의복이라도 모아주고 뭐 자녀들 결혼식에도 같이 가서 음식도 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협조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고독이 없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이러한 일이 있고 마음의 쿠션이 되어요. 나는 어제 텔레비 보고 놀랐습니다. 저 오스트라리아에서 번지 점프라고 높은 데 올라가서 탁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 있잖아요. 그런데 부인하고 함께 여행을 갔다가 번지 점프하는 곳에 가는데 굉장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데 부인이 남편 보고서 당신 저기 올라가서 뛰어내릴 용기가 있느냐 하니까 남편이 부인 그 말 듣고 못한다는 말 못하잖아요. 남자는 장깎과 같아서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암탉이 이렇게 자기 과시가 남자는 심합니다. 남자는 어쩐지 부인에게 자기 과시를 하라는 그런 허영이 있어요. 그 40이 넘은 남자가 부인이 농담삼아 당신 저 번지 점프 할 수 있냐 하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해놓고 안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올라갔어요. 그거 올라갔는데 번지 점프를 제가 뛰는데 그 번지 점프하는 회사가 잘못해가지고 줄 고리를 안 걸어놨어요. 탁 뛰어내리는데 그게 밑에 내려왔다가 철끝 걸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대로 막 떨어지는데 뭐 부인은 밑에서 비명을 지르고 왜 자기 말 때문에 남편이 죽게 됐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밑에 큰 고무풍선이 있었어요. 고무풍선이 있었어요. 산락하니까 그 고무풍선 위에 떨어졌어요. 고무풍선에 꽝 하는 소리가 나면서 고무풍선이 터지면서 그 사람은 뼈는 박살이 났지만은 안 죽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살은 것은 쿠션 때문에 그랬어요. 그 높은 데서 떨어지는데 고무풍선이 쿠션이래. 쿠션이 돼가지고 팡 하는 푹신하게 해주니까 살았거든요. 인생을 사는데도 쿠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좋으냐? 성령이 우리의 쿠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위로의 영 아닙니까? 영어로는 comfort, 위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자, 성령이 우리 마음의 쿠션이 되어서 우리가 심한 외부적인 상처를 입고 심령의 고통이 당와도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을 때 성령의 마음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쿠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쿠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족이 왜 좋으냐? 이웃보다도 가족이 좋은 이유는 가족은 여러분 외부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부드럽게 해주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집에 오면 부인이 위로해주고 자녀들이 다 얼싸 안아주고 그게 쿠션입니다. 마음의 쿠션이 있어서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죠. 부인이 고통을 당할 때도 남편이 쿠션이 돼주고 자식들이 쿠션이 돼주고 자식들이 스트레스에 걸리고 뭐 수능 시험을 잘못 치고 학교에 낙방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부모들이 형제들이 끌어안아주고 마음의 쿠션. 오늘날 인생을 사는데 마음의 쿠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좋으냐? 우리가 마음의 상처 입었을 때 교회 오면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마음의 쿠션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쿠션입니다. 그 적극적인 쿠션의 일본이 구역예배. 구역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다 틀어놓고 구역에 통신 기도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나는 우리 구역
짱들의 그 참 노고를 보면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내가 그 간증을 보면 비 오던 날 가난한 집에서 어린애가 죽었는데 뭐 남편도 없고 과부 어린애가 죽었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 맥을 놓고 두 다리 펴고 있는데 구역장이 와서 그 시체를 머리에 이고 그 비를 맞으면서 그분과 같이 저 화장장까지 가가지고서 그 화장 다 도와주고 그 식구를 끌고 와서 집에 와서 죽을 끓여서 갖다 먹이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정신을 차렸다는 간증을 내게 해올 때 그 얼마나 쿠션입니까? 그런 쿠션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옛날에 마포에서 마포강이 넘어가지고서 완전히 침수됐을 때 올 때 갈 데 없어 다 잃어버렸었을 때 그때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모여가지고서 전부 수해당한 우리 교인들을 집으로 나누어 모시고 그 다음에는 쌀도 가져오고 이복도 가져오고 굉장한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마음의 쿠션입니다. 고난당했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전화하고 누가 먼저 찾아옵니까? 구역장, 지역장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충격과 슬픔을 당했을 때 위로와 격려의 말은 정말 필요한데 다른 사람 관심 가지나요? 큰 쇼크를 받고 고난받으면 구역장이 먼저 뛰어오고 지역장이 뛰어오고 구역원들이 뛰어오고 이 마음의 쿠션입니다. 우리가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구역이 바로 쿠션이 됩니다. 이 가정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요 사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무슨 정부지요? 참여정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는 참여의 시대요. 요새는 간섭이 많아요. 아주 참여의 시대라서 저도 아침에 오면 제일 먼저 인터넷 페이지를 들치는데 온갖 소리 다 올라와요. 그런데 대다수 우리 교인들은 주일날 은혜 받았던 말씀, 기도하고 병나던 말씀이 많은데 우리 교인 아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욕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흉측한 욕도 다 해 올라와요. 참여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내 혼자 일방적으로 살지 못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거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어요. 오늘 미국은 토요일인데 미국은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이 이 강의를 듣고 있어요. 구라파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오스트라리아도 그렇고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 이문환전시나 마음에 안 들면 우리 홈페이지로 이거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말 했습니까? 뭡니까? 또 질문이 올라온다고. 그럼 또 내가 또 대답해야 된다고. 옛날과 같이 일방적인 독주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참여 시대인 것입니다. 이번에 황우석 박사 문제가 생겼었을 때 얼마나 많은 네티즌들이 항의를 하고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요 사이는 네티즌이 모든 일에 참여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네티즌들 바람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이 서로 의논을 나누어서 참여한 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 저도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장, 구역장, 우리 재직들에게는 생일날이면 제가 참여하잖아요. 생일에 참여하잖아요. 생일 축하 전화 메시지 꼭 받지요. 제가 꼭 전화 메시지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드리고요. 정초에도 드리고요. 추수감사 때도 드리고요. 왜 참여합니다. 제가 여러분 생활에 일일이 가정을 방문을 해도 핸드폰을 통해서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다 연락하고요. 오늘날은 참여 시대입니다. 혼자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참여가 잘 되는 것이 구역이지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제가 서서 일방적으로 설교하니까 말하고 싶어도 말도 못하고 말했다가는 우리 재직들이 뛰어와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정과함을 치면 끌려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구역 예배는 서로 모여가지고서 다 의논한다고요. 우리가 촛불 기도회를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상암 축구장에서 기도대회를 열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전부 서로 의논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역 예배가 왜 좋냐? 속 시원하게 참여할 수 있다. 내가 문제가 생기면 서로 질문할 수 있고 해답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해답을 못 받으면 상부에 연락해서 해답을 받을 수 있는 서로 대화와 참여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구역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지키는 것은 구역이 교회를 지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구약시대는 교회가 부패할 때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질타하고 타락해서 건져냈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성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지켰고 중세에는 신학자들이 교회를 공산주의,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에서 지켰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 누가 교회를 지킵니까? 오늘날의 이 세속화, 온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적으로 나가고 세속화로 나가는 이 시점에서 누가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것입니까?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지킬 도리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 교회 개인 개인이 지키는데 그 개인 개인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구역 조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옛날에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죠. 우리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회 했지 않아요? 100만 명이 모여서. 정말 우리 교회의 실력을 온 세계 만방에 나타내는데 100만 명이 모였다고요. 그런데 밤새도록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왔는데 바로 예배 직전에 한 2시간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낭패로다. 밤새도록 천둥 번개 치고 비가 왔고 이제 날이 덜컥 깬 지가 한 두서너 시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모일 거는데 구름대같이 교인들이 꾸역꾸역 모여서 여의도 광장 이쪽에서 저쪽까지 꽉 채웠습니다. 누가 데리고 왔냐? 전부 구역장들이 끌고 왔어요. 구역장들이 구역원을 총동원해서 끌고 가고 나중에 구역원이 없는 사람은 노인정에 가서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끌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구역장들이 구역을 동원해서 열심히 했던지 여러분 100만 명이 꽉 들어찼다. 우리 요즘 10만 명 상암동 기도대회도 어떻게 10만 명이 그렇게 모입니까? 그냥 오라고 해서 절대 안 모여요. 구역장, 지역장들이 전부 다 구역원, 지역은 전화 걸고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부 상암동으로 오니까 모였지요. 그러니 구역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우리 교회가 75만이라 하지만은 그대로 날들어지면 다 뿔뿔이 흩어진 모래알이라서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역 조직을 철저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한 마리 내려가면 구역으로 쫙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의 구역장들 열성 아닙니까? 보통 열성이 아닌 데는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역장님, 지역장님들은 열성이라 한번 명령 내리면 어찌하든지 해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당 가면 하나님이 저에게 상급을 주면 우리 구역장님들, 지역장들에게 다 나눠주려고 그래요. 왜냐, 이 수요일날 이 추운데 이 교회를 꽉 채우는 것이 누굽니까? 전부 구역장, 지역장, 손 들어보세요. 구역장, 지역장들. 한번 손 들어봐요. 대다수가 구역장, 지역장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정교회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그 소단위가 쉽게 합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덩치는 잘 움직이지 못해요. 적은 다섯 가정 모인 이 가정이 소단위가 움직이거든. 이런 소단위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되면은 거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쉽게 무너질 줄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방 때리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조직이 되어 있다고. 뿌리 깊은 나무가 쉽게 넘어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뿌리는 구역의 조직에 있는 것입니다. 구역 조직이 쫙 뿌리가 내려있으니까 때문에 이 뿌리가 쉽게 뽑히지가 않지요. 이러므로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강했느냐? 가정교회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다섯 가정, 열 가정이 모인 눈바위 집에 있는 그 여자의 집 교회처럼 가정교회로 요사이 말하는 구역 조직으로 점점이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힘이 있어요. 로마가 복음화될 때 전 로마에 있는 예수 교인들은 인구의 9%밖에 안 됐습니다. 인구의 9%밖에 예수를 안 믿었지만 왜 힘이 있느냐?
이 9%는 숫자적인 9%가 아니라 단결된 9%입니다. 거의 다 가정예배로 일사불란하게 단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로마 시민의 9%가 로마를 뒤엎어서 결국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힘이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단결해야 힘이 있습니다. 단결 안 하면 뭡니까? 오합지졸이라고 합니다. 오합지졸은 아무리 군중이 모여도 힘이 없어요. 그러나 조직되고 단결된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조직과 단결,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힘의 근원인 것입니다. 교회당을 크게 짓고 교인들을 많이 모아놨다 해도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모래알처럼 와르르 허물어지면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이 가정예배로 구역 단위로 탁 단결돼 있어서 소식이 전하면 이 구역들이 하나로 뭉쳐서 나오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께서는 여기에 편지하기를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 다른 소리 했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초대교회도 여자가 없으면 교회 안 돼요. 처음 초대교회, 브리스겔라와 아길라, 그렇지 않으면 눈바, 그렇지 않으면 루디아, 전부, 마가요한, 전부 여자들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남자들은 앞서서 인도했지만은 바탕을 만든 것은 전부 여자들이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 여기도 순복음교회도 여성들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의 70%가 여성들인 것입니다. 남자들 천당은 여자의 멱살이 잡혀서 가는 사람이 많지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이 없어. 정말 하나님이 여성들을 멋있게 만들었어. 왜? 여성들이 교회를 어느 곳에나 중심적으로 붙잡고 세운 것입니다. 순교를 당할 때 남자들이 많이 죽어도 교회를 세우고 기초를 붙드는 것은 여성들이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1200만이라 해도 1200만 중에 한 7,800만은 여성들입니다. 이제 보세요. 천당에 가면 전부 여자판이고 지옥에 가면 남자판입니다. 정말 남자들 불쌍해요. 어찌하다가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가는지요. 하나님이 여성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귀하게 느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옛날에 농경시대에는 힘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또 수렵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 근육질 남자가 힘이 있었지요. 또 산업화 시대에도 공장을 가동하고 뭐 집을 짓고 물건을 나르고 하는데 남자가 근육질이 있어야 남자가 힘이 있지만 요사이는 이제는 전자화 시대, 이제는 하드웨어 시대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시대, 전부 다 전자, 전기 이런 것으로서 단추만 누르면 되는 컴퓨터 시대입니다. 컴퓨터 시대는 근육질이 소용없어요. 머리가 얼마나 잘 들어가냐. 섬세하고 머리가 얼마나 잘 들어가느냐. 그런데 요 사이에는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섬세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면에 남자들보다 우세합니다. 요 사이 우리 한국의 국가공무원 시험 치면 뭐 판사, 검사 시험뿐 아니라 모든 국가공무원 시험에 1등 했다면 여자입니다. 대학교에서도 1등 졸업하는 데 가보십시오. 거의 다 여자가 1등 졸업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이제는 남자의 근육질 시대가 지나가고 여자의 섬세하고 그 머리를 쓰는 시대가 다가왔기 때문에 괜히 남자들 울룩불룩 근육질 자랑하다가는 큰 변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부 머리만 쓰지요. 요 손가락을 쓰는 것입니다. 전부 컴퓨터 시대예요. 인터넷 시대예요. 이제는 주먹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전쟁도 여러분 이제 남자들이 뭐 총 들고 산으로 들러 비교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뒤에 앉아서 컴퓨터로 가지고서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남자들만 군대에 가지 말고 여자들도 다 군대에 가야 돼. 왜? 이제는 근육질로 싸우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더구나 다른 사회 여러 분야에도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서 우리 사회를 더 잘 살게 만드는 건 고마운 일인데 무엇보다도 교회에 우리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서 교회의 튼튼한 밑바탕이 되어주므로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여성들이 교회의 기초고 하늘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자, 그 말, 그 구절을 하나하나 오늘 또 다 하고 말겠네. 17절 우리 읽으십시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부목사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목사님이 바울을 방문을 해서 로마에 와 있을 동안에 골로새 교회의 부목사인 아키포에게 바울 선생이 교회를 통해서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충실히 하라. 본목사가 없다고 해서 본목사가 게으름을 부리고 양무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 더 열심히 하라고 여기에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직분은 주 안에서 받은, 주님 안에서 받은 것은 주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직분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받은 직분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은 주님께 보고해야 됩니다. 나중에 저는 나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 생활을 48년 동안 했으면 나중에 얼마나 더 오래 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부르시면 주 앞에 가서 제가 일평생 목회한 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왜? 이 직분이 내가 스스로 취한 직분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셔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목적과 직분을 잘 했는지 아닌지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의 종들도 한 가지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지구역장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그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18절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나이도 많을 뿐 아니라 바울의 가시가 있었다고 말했는데 바울의 가시가 틀림없이 눈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편지할 때 너희가 내 몸에 있는 병을 알고서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천사처럼 영접을 했다고 말하고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을라도 뽑아서 내게 주려고 했다고 했지. 그 볼 때 바울 선생이 아주 마귀가 안지를 갖다 주어서 눈이 굉장히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이 온몸의 등불인데 눈이 잘 안 보이고 눈이 나쁘면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저도 이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젊을 때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뭐 몇 시간 며칠을 책을 읽어도 피곤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끼고 나니까 30분만 봐도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르고 눈이 서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을 간수를 잘못하면 나이가 60 넘으면 백내장이 될 위험성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간수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 선생은 틀림없이 이 눈이 무슨 안질인지 굉장히 나빠서 잘 글을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성경은 전부 다 대필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함께 갇힌 제자들은 대필을 하고 마지막 사인은 바울이 손수했습니다. 왜? 이 편지가 진짜 내 편지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바울이 친히 친필로 사인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에도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항상 나는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을 생각하고 분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감옥에 들어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전진해야 된다. 분발하라. 그리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 보내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나요?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실 때 우리가 세운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의 구원의 모든 필요한 것을 100%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뭐 우리가 수양과 도덕을 좀 닦아야 구원을 받는다. 직선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다면 문제는 다르죠.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 플러스 인간의 공로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 은혜가 50%고 우리 노력이 50%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80%고 우리 노력이 20%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99%고 우리 노력이 1%라도 보태진 것이 아니고 100% 주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100% 주님의 은혜.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보고 1%라도 공로를 세우라면 공로를 세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1%도 공로 세울 사람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일평생에 먹고 살면서 지은 죄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죄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제법 잘난 줄 알 때가 있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아 나가 정말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부심도 있었는데 나이를 먹고 시들어져 가니까 돌아보니 보이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갈 길이 없어요. 걸음마다 자욱마다 죄밖에 없으니 나를 구원해 줄 것은 100% 용서해 주고 은혜로 끌어안아주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함이라.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은혜로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의롭고 거룩하고 충성스럽고 탐욕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은 아주 고약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너무나 넘치는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도 자꾸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뭐 우리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100%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발부둥을 치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발부둥을 칩니다. 발부둥을 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좋은 삶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발부둥을 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이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고 감사하고 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